라이프 이청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인데요, 저 친정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셨어요, 평생. 그런데 이제 논에 갔다 오시면 봄, 여름 이때쯤 벼가 왕성하게 자랄 그 쯤에는 논 옆으로 작은 시내 같은 게 흐르는데 거기에 우렁이 살아요. 자연산 우렁이죠. 자연산 우렁이에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논에 가셔서 우렁이 잡아서 주머니에 이제 그때 비닐 같은 게 많지 않은 시대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다리 주머니를 가득 불룩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이제 아침을 지으시다가 물을 끓이셔서 그 우렁을 데칩니다. 데치셔서 그걸 이제 까면 그 속에 이제 조그마한 새끼 우렁도 들어있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걸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시죠, 엄마가. 데쳐가지고 된장찌개를 까서 된장찌개 끓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우렁이 이제 양식이겠죠, 물론. 양식인데 이제 너무너무 저렴하게 국산인데도 다 냄새도 안 나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네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렁만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 새벽에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남매가 됐거든요. 저희 사실 먹이기 위해서 우렁을 그렇게 불룩히 주머니에 잡아가지고 오시던 아버지 생각,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가마솥에 어릴 추억을 생각하면서 자그마한 가마솥이지만 여기다 우렁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끓여보시겠어요? 재료입니다.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호박은 깍둑 썰기 해주세요. 표고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밑둥을 떼내고 채 썰어주시고, 자, 청홍고추, 청양고추는 송송 썰고, 홍고추는 어슷 썰고, 대파도 역시 어슷 썰어주세요. 마늘은 다지고요. 자, 다시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손질해서 입자가 있게 다져주세요. 순두부는 뚝뚝뚝 큼지막하게 썰어주시고요. 자,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자, 냄비나 저같이 이렇게 가마솥을 달구어서 참기름 두 큰술을 넣고, 자, 다져놓은 마늘 중에서 반을 넣고서 달달달 볶아요. 마늘 기름이 생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손질해서 물을 빼놓은 우렁을 놓고 일단 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져놓았던 다시멸치, 적당히 다져놓았던 다시멸치를 넣고 같이 볶습니다. 네, 이때 비린맛을 날려줄 맛술을 넣고 잠깐 볶아요. 이제 육수를 부을 차례죠. 쌀뜨물 2컵과 멸치 육수 우려놓은 거 네, 2컵, 그 다음에 표고버섯 채 썰어놓은 거 넣고요. 이제 걸름망을 넣고 고추장과 오늘의 주재료인 된장을 넣고 풀어주어요. 이렇게 하면 빨리 풀어지기 때문에 빨리 끓죠. 그리고 뭉쳐있지 않아서 좋습니다. 뚜껑을 닫고 보글보글 끓으면 다시 뚜껑을 열고 자, 제일 안 익는 것 중에서 부재료 중에서 양파와 호박을 일단 넣고서 끓여요. 다시 뚜껑을 닫고 끓입니다. 한 3, 4분
끓으면 다시 뚜껑을 열고, 자, 다진 마늘과 두부, 모두부도 괜찮고요. 순두부, 저는 순두부를 준비해서 크게 썰어놓은 순두부를 넣어요. 거의 다 됐죠. 자, 이제 매콤한 청양고추 송송 썬 거 하나 넣고요. 홍고추 어슷 썬 거 넣고, 대파 한 대 썰어놓은 거 넣습니다. 네, 우렁 된장찌개 완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우렁 된장찌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